터져가지고 계속 터져가지고 보니까 예,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근데 달아가지고 예. 비웃었다고요? 예.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속상해서 그래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해가지고 솔직히 제가 죄라면은 가난한 거와 그렇죠. 그 아이들보다 무용을 늦게 시작한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되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학교가 12시에 딱 그 문을 닫아요. 아예 자물쇠를 잠가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학생들의 출입을 못 시키게 해요. 네. 경배 아저씨가 순찰을 돌아요. 네. 그다음에 다 뒤져보고 하다가 제 사물함 뒤에 이렇게 있다가 아저씨 나가면은 이제 부릅 다 꺼진 상태죠. 감시 카메라 다 있는데 밖에서 이제 철문을 잠수해서 잠가버려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주말만 집을 가고 월화수목금을 학교에서 살았어요. 영화다 영화. 학교에서 그 불 꺼진 연습실에서 이제 감시 카메라도 피해가면서 게다가 음악도 못 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춤만 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슬퍼하면서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용 같은 경우는 테크닉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용 춤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점프 뛰고 막 뒤로 돌고 막 이런 기술이 있죠. 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못하니까 선배님들이 되게 무시를 하고 제 친구들은 오래 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막 날아다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턴도 제대로 못 도니까 무시를 하신 거예요. 근데 가로등 바닥에 있죠. 가로등이 비치는데 이제 보이니까 거기서 맨발 신고 테크닉 연습을 했어요. 시멘트 바닥에서 막 연습을 하는데 막 공중에 돌다가 그대로 막 떨어지고 그럼 크게 다치는데 네, 지금도 되게 흉터가 네. 그래서 몸에 되게 많아요. 수학여행도 가는데 집이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은 다 중국으로 갔었거든요. 저는 거기 학교에 남아서 연습을 했었고. 아 그래요? 네,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 레슨 같은 것도 당연히 못 받았겠네요, 그렇죠? 네, 못 받았어요. 저는 이준 씨가 무용했다 그래서 좀 부잣집 아들이었겠거니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 10년 정도 남보다 뒤처진 거 진짜 온전히 본인의 노력으로만 다 극복했네요. 예. 저희 집이 정말 그 영화 바퀴벌레 영화 보면은 바퀴벌레 집 막 이렇게 가잖아요. 네.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제대로 못 데려오고 정말로 쥐도 살고 그러니까 바닥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되게 귀여워요. 그 미키마우스 같은 애가 이렇게 구멍으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을 막 살펴요. 예. 제가 눈을 딱 마주치면은 쑥 들어가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막 친해지고 막 이런데 되게 아, 네. 취하고 네, 정말 그렇게 아니, 될 수밖에 없게끔 그래요? 네, 많았는데 칫솔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양치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딱 칫솔 모에 큰 게 발에 이렇게 피고 앉아있는 거예요. 치약처럼? 네, 치약처럼. 안 참으세요. 와 그때 진짜 다른 건 다 참았는데 그게 보고 좀 안 참아지더라고요. 한마디 해야죠. 진짜 엄마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근데 누나랑 같이 이게 뭐 이게 집구석에서 이게 뭐냐고 막 솔직히 해서는 안 된 말인데 막 이렇게 막 성질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네 무용과 학생들은 굉장히 잘 살거든요. 막 학교 끝나면 밖에 막 세단이 막 서 있고 아니 그러면 서울예고가 굉장히 유명한 게 또 평창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 앞에는 항상 차들이 계속 이렇게 있어서 기사분들이 네, 대기하고 있고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고 계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소리 없이 막 이렇게 이불에 이제 파묻혀서 이렇게 울고 계시더라고. 그때 와, 난 진짜 불효자구나. 그러면서 다 보여줘야겠다. 내가 이 집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훨씬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바로 제가 꼴등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부전공 같은 거는 53명 중에서 3등하고 그러니까 발레 2등하고 현대무용 1등까지 못했는데 2등까지 했어요. 와. 꼴등에서. 대학교도 한예종.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로 한예종 예 입학을 했어요. 네. 한국에서 종합학교 한예종을 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두 다 저를 이제 잘 인정하고. 따르고 이제 인정을 해준 거네요. 예. 제가 듣기로는 한예종 그 학교는 연애 활동이 금지됐다는 맞아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대학교로 올라가고 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몸으로 하는 연기는 많이 해봤으니까 진짜 내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걸 정말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한 번쯤은. 그러니까 이게 내 평생 직업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비 선배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비 선배님께서 저를 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쟤 내 어릴 때 보는 것 같다 이래요. 그 말이 그냥 닮았다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행동이나 눈빛이 자기 어릴 때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 닌자 어쌔시 이 제이가 들어오게 되고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훈이 형 하나 믿고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쟤 나 어렸을 때 보는 것 같다. 이 말 하나 때문에 제가 마, 그러니까 마치 원훈날 그렇게 될